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은 제천 봉양읍에 장간의 맛집을 다녀왔습니다. 현지인 분들께서 이 집 강력 추천해 주셨습니다. 약간 엄마의 집밥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그런 식당인데요. 굉장히 먹을 게 많습니다. 메뉴판 보시면 너무나 많은 음식이 있는데 저는 뭐 한식을 좋아해서 불백을 한번 시켜봤습니다. 여러분들 불백을 시키고 정말 기대한 상태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단체석 만비고요. 코로나 방역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. 뭐 여러분들 제천에 오시면 뭐 여러 식당이 있겠지만 저는 이 정간의 맛집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면 먹어보면 아세요 여러분들. 이게 저는 이 불백이라고 하면은 약간 빨간색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간장 불고기 느낌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요, 와 거짓말 아니라 이 빨간색만 생각하다가 이 빨간색이 아닌 간장 이 불백 예, 먹어보니까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맛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약간 간장 맛이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약간 달달하고 그래서 이 소스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셔가지고 뭐 저는 불백을 추천해주고 싶지만 이 집은 원래라면 이제 돼지갈비로 또 유명한 집이더라고요. 그리고 뭐 오전에는 이제 점심시간 때는 이제 식사류가 많이 나가고 저녁에는 이제 고기 메뉴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언제든 드십시오. 와 이 때깔 보십시오. 약간 불편하지 않는 맛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약간 간장에 잘 버무려져가지고 약간 달콤하고 짭짤하고 밥도둑, 한마디로 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.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일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.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맛있어가지고 진짜 대박. 그리고 반찬도 사모님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만드는 반찬이에요. 그리고 반찬도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집밥 먹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. 저렴한 가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정간의 맛집으로 오셔가지고 힐링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. 진짜 맛없으면 저 욕하셔도 돼요. 네, 제가 가는 집들은 웬만하면 다 맛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진짜 가서 욕은 안 먹을 정도? 네, 정말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. 와 이렇게 쌈 싸먹어도 맛있고요. 여기 그 마늘 보시죠? 마늘 장아찌 딱 올려가지고 같이 한 입에 딱 먹는 순간 입안에서 환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. 꼭 여러분들 정간의 맛집 오셔가지고 힐링하십시오. 굉장히 맛있습니다. 양을 얼마나 많이 부시는지. 와 이봐봐. 와 먹어보겠습니다. 반찬들이 다 집답해.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여러분들 와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. 이게 그 간장 불고기 느낌인데 되게 질리지가 않네요. 그냥 야 좀 달달구리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삼장 마늘 장아찌.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명이나물 같은. 와 이 귀한 명이나물을 명이나무라고 같이 싸가지고 와, 한 입에 멸치 진짜
엄마가 해준 그런 집밥 먹는 느낌입니다, 여러분들. 여기 봉야읍인데 꼭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. 와. 와, 이렇게 밥이랑 같이. 와, 대박입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고. 반찬 너무 맛있네요, 여러분들. 저 거짓말 1도 안 보탭니다. 명이나물, 시금치, 아, 시나물이라고 합니다. 와. 진짜 밥도 돌밥 같네요. 여기 메뉴판 보시면 뭐 많은 뭐 메뉴도 있지만 저는 돼지불백을 시켜봤습니다, 여러분들. 다음에는 우리 사모님께서 뭐 코다리 조림, 뭐 또 돼지갈비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저는 무조건 또 올 겁니다, 여러분들. 와, 근데 저는 오늘 이 불백 치킨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. 와, 2인분인데 양도 굉장히 딱 많고. 와, 특히 연인분들, 그 다음에 애 있는 분들. 와, 저는 이 불백 강력 추천합니다. 진짜 집밥 먹는 느낌. 와, 여러분들, 또 쌈을 땄습니다. 와, 대박이죠. 한 입에. 양념이랑 고기를 이렇게 비비세요. 비벼서 요런 느낌. 와, 밥도둑. 와, 이건 진짜 미쳤다. 싫어할 수가 없어요, 여러분들. 이게 비주얼은 좀 그래도, 여러분들, 맛은 대박입니다. 와. 와. 일단 어린이들 진짜 좋아할 것 같고, 남녀노소 싫어서 못 마십니다.